생명을 구해준 은인. 어느 때인가 한양에 가난하지만 정직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한편 그런 까닭에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건 간에 그에게는 모두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의 친척들은 그에게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자리를 얻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신한 사람이 성안을 빠져나가 어디론가 다니고 있음을 알게 되자 그는 그곳이 어디인가를 밝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 대신은 정본을 나눈 여인의 집을 출입하고 있었고, 문지기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신은 그를 붙잡아다 곤장을 친후 문지기 자리에서 쫓아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이런 일이 있은 뒤, 얼마 안 되어 대신 자신이 지나치게 국고금을 착복하여 썼다는 죄로 대신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대신은 귀양을 가거나 아니면 종의 신세로 지내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리하여 정직한 이는 다시 이전의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야말로 그는 문지기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지기는 아주 잘생긴 승녀가 저녁만 어스름해지면 성 안으로 들어오곤 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스님이 자신이 거처하는 절을 나와 매일 밤 이곳을 어슬렁거린단 말인가요? 이건 예산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문지기는 하루는 성문을 잠근 뒤 생녀가 어느 집으로 숨어드는가 그 뒤를 밟았습니다. 그곳은 아주 부유한 일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생녀는 아낙네가 거처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기는 놀라워하며 창문 쪽으로 몸을 구부렸습니다. 옛날의 창들은 종이를 발라 만들었으므로 창호지 문에 작은 구멍을 뚫자 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열 살가량 된 어린 소년이 잠들어 있었고 그 곁에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 소년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어린 남편이 잠들고 나면 매일 밤 승녀가 그녀를 찾아와 밤을 함께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문지기는 바로 지금 눈앞에서 승녀가 남의 아내를 껴안은 채 그녀에게 무엇하고 속삭이는 것을 보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난 이렇게 남몰래 그대를 찾아오는 것에 이젠 실증이 났소. 내 그대의 남편을 없애버리겠소. 그러고 나면 그대는 하는 수 없이 날 따라와야 할 것이오. 그러면 우리 함께 이곳을 떠나 어디론가 멀리 가서 행복하게 삽시다. 생녀가 어느새 칼을 꺼내들자 바로 그 순간 문지기는 창문을 열어 젖들이며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승녀의 칼을 빼앗은 뒤, 승녀와 소년의 아내를 칼로 찔렀습니다 이때 소란스런 소리에 소년이 잠을 깼어요? 네이놈, 어찌 감히 내 아내를 죽였느냐? 이렇게 외치며 소년은 문지기를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어리석기도 하지. 문지기는 이렇게 말하며 소년이 저만큼 나동그라지도록 힘껏 때민 후에 창을 통해 밖으로 껑충 뛰어 달아났습니다. 겨우 한숨 돌린 그는 혼자 말을 했어요. 자, 지금 이곳에서 이처럼 일을 엉망으로 저질러 놓았으니 이제 내게 남은 일이란 참수형을 당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는 이를 원치 않았으므로 집과 가족을 버리고 으슥한 밤을 틈타 한양을 빠져나가 도망쳤습니다. 그 뒤로 여러 해가 흘렀어요. 여인의 남편이었던 소녀는 어른이 되어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른 다음 벼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동안 죽은 아내의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을. 이젠 적이 없었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 그는 어느 읍내에 자리를 잡고 무료로 묵어가는 주막을 운영했어요. 그 주막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마다 그가 누구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캐묻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막에 거쳐가게 되었지요. 이 읍내에 들르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주막에 묵어가길 원했으니까요. 어느날 한 노인이 이곳에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보시오, 노인장, 왜 그리 슬픈 낯을 하고 계시오? 이 땅에서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오. 나는 모든 이에게 선을 베풀었건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장 하기에찬 나의 적들이 되고 말았지 뭡니까? 나이가 들어 나는 거짓 신세가 되어버렸고 내 가족들과도 영원히 헤어져 살아야 하는 신세라오. 어찌하여 가족들과 헤어져 지내시오? 그러자 노인은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주막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난 평생 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소.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당신이 내 생명을 구해주는은 이라니 주막 주인은 노인을 얼싸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에게 많은 돈을 준뒤 노인을 그의 가족들한테로 직접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고를 줄 모르던 아가씨. 어느 왕조에 마지막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부유한 집안의 딸로 태어난 월매 아가씨라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월매 아가씨는 빼어나게 아름다운 데다가 온 백성이 존경하며 그녀의 세상이기도 한, 고명한 오르선생과 맞먹을 정도로 한하게 뛰어났습니다. 그녀 나이 만 16세가 되었을 때 오르선생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공부는 끝났느니라. 지혜로 보나 용모로 보나 너는 대신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느니라. 스승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창원하는 모든 구원자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러고는 부모가 물려준 자기 몫의 재산을 상속받아 부모의 승낙을 얻은 후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 밑으로 손 아래 여동생들이 있었으므로 동생들이 홀례를 올리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고는 큰 길가에 의원을 세웠습니다. 월매 아가씨가 어찌나 솜씨 좋게 의원의 일을 꾸려나갔던지, 그녀의 의원은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리하여 머지않아 그녀에 대한 평판과 칭송은 온 나라 안에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숫장수가 그녀의 의원 곁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녀는 숫이 필요했으므로 숫장수를 불러 수값으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소장소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자에게 입맞추는 것 말고는 더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지나치게 값비싼 대가를 청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하고 월매아가씨는 모욕을 느끼며 물었지요. 저는 제 방식대로 물건을 팔아요. 하고 젊은 숫장수가 말했습니다. 제 방식은 전부를 원하든가 혹은 전혀 아무것도 원하지 않든가이지요. 그러니 낭자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무 대가도 필요 없으니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한 숫장수는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수칠, 그녀의 발밑에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미처 무어라고 대꾸도 하기 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또다시 그녀의 의원 옆을 전에 그 잘생긴 숫장수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얼굴조차 거들떠보지 않은 채 지나쳐갔습니다. 그렇지만 월매 아가씨는 다시 숯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제 숯을 산 일이 있는 나디근낭자로군요. 하고는 그녀 쪽으로 다가와 그녀의 발밑에 숯을 내려놓고는 사라졌습니다. 월매 아가씨는 쑥 값을 받아가라고 그를 불렀으나 헛수고였습니다. 난 낭자께서 어떤 식으로 값을 지르려 하는지 알아요. 쑥 장수는 길 모퉁이를 다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튿날 월매 아가씨가 잠을 깨자 그녀의 의원 마당에는 한해 동안 떼고도 남을 만큼 수치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월매 아가씨는 무척 당황했어요. 그래서 여러 날을 온종일 대문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숫장수가 늘 걸어오던 길쪽을 바라보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매 아가씨는 마침내 그를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알아요. 우리 우원 마당 안에 쌓여 있는 수은 바로 당신이 보내온 것이란 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수은내 친구들이 싫어다 놓은 것이에요. 당신이 명령을 내릴 만한 권세를 지닌 분이란 말씀입니까? 권세 이상의 것을 갖고 있지요. 저는 제 친구들의 우정을 얻고 있으니까요. 월매 아가씨는 잠시 침묵하였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 숫값을 치르고 싶은데요. 그야 물론 좋고 말고요. 젊은 숫장수는 이렇게 말한 뒤양 어깨에 지고 있던 숫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라고는 어찌나 재빠르게 입맞추었던지 월매 아가씨는 미처 이를 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누구와도 입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는 제 마음이 내키든 내키지 않든 간에 당신께서 제 지아비가 되어주셔야겠어요. 숫장수는 기쁨의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대신한테 시집을 간다 너니만 잘도가꿍 그래. 친척들이며 그녀에게 청혼했던 도령들이며 아내 이들은 모두 이렇듯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는 이에 아랑곳 없이 사이좋게 살아갔어요. 서방님께서는 글을 읽을 줄 아세요. 하고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란 글조차 읽을 줄 모르는 걸. 하고 명랑한 태도로 남편이 대답했지요. 제가 서방님께 글을 가르쳐드리면 어떠시겠어요? 정말이요? 일을 다 끝내고 남는 시간 동안이라면 어찌 글 공부하는 것에 마다하겠소? 다섯 해가 흘러간 뒤 남편은 아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모두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스승이신 오르 선생님을 찾아가 뵙도록 하세요. 가셔서 서방님을 시험해 달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가시는 길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게 가져다 주세요. 임금님이 우매하고. 그의 아들 또한 무능한 인물이라면 새로운 사람이 임금 자리에 올라야 할 때가 아닌가란 질문이에요. 며칠 뒤에 남편은 그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도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니라. 이 답을 들은 아내는 서둘러 남편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서방님의 벗들 가운데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세분 우리 집으로 초대하도록 하세요. 남편이 친구 세 사람을 초대하자, 월매 아가씨는 그들에게 진소성찬을 마련해 대접했습니다. 그러고는 밤이 되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원 워낙 건데, 새 친구분께서는 내일 새벽에 뒷산에 오르도록 해 주세요. 그러고는 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저희 부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튿날 아침 숲 장사를 하는 새 친구가 산에 오르니 그곳에 세 명의 동자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의 동자가 말했습니다. 안녕들하세요. 그러자 두 번째 동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내일이면 지금의 임금님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동자가 말했습니다. 세 번에게는 좋은 벼슬이 내려질 것이고요. 이런 말들을 남긴 뒤세 동자는 어디론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편 새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채로. 월매 아가씨의 집에 도착해 그들이 보았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월매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더 앞날의 일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좋은 벼슬을 하사받게 될 것이고 온 백성을 불행 속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친구분들을 모두 모아서 이곳에 오도록 하세요. 숫장수들이 정해진 시각에 모두 모이자 월매 아가씨는 남편을 안방으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저는 대신에게 시집가리라고 마음먹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방님께 시집을 왔지요. 그 까닭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을 지닌 아녀자로서 서방님께서 대신이 되리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방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방님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방님께서는 대신의 자리에 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온 백성이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도끼를 가지고 친구분들과 따로따로 도읍으로 가도록 하세요. 도읍에 이르시거든 오르 선생님 댁 근처에서 모두 모이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 서방님 혼자서 스승님 댁 안으로 들어가 스승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제 아내 월매를 대신하여 선생님께 무난 인사드립니다. 바로 이 도끼로 제가 궁궐문의 자물쇠를 부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지금 밖에 서서 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뿔뿔이 도망쳐버린 궁궐 경비병들의 임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리하여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 일행은 모두 오르 선생의 집 근처에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월매 아가씨의 남편이 오르 선생 집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 몇 명과 오르 선생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한 자리가 비어있는 대신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오르 선생은 월매 아가씨의 남편을 그 자리에 추천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 또한 제각기 자기네 사람을 추천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월매 아가씨의 남편은 방 안에 들어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월매의 남편입니다. 저는 바로 이 도끼로 궁궐문의 자물쇠를 부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길에서 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뿔뿔이 도망쳐버린 궁궐 경비병들의 임무를 대신 맡게 할 것입니다. 자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모든 역대 군보 대신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대신이 될 걸세. 하고 그에게 오르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이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예 그렇고 말고요 하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을 무렵, 월매 아가씨의 남편은 자신을 따라온 수 장수들과 함께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궁궐 대문에 좌물쇠를 부순 다음. 갑자기 맞닥뜨린 경비병들에게 양자택일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죽음이 두렵거든 군복을 벗어던지고 군궐에서 도망쳐 방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든가 아니면 즉각 죽음을 당하든가 둘중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지요. 경비병들은 첫 번째 제안을 선택했습니다. 수장수들의 무리는 경비병들이 벗어놓고 간 군복으로 갈아입었고, 군걸은 이들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새 임금의 주제하에 어전회의가 열렸고, 새로이 임명된 대신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전 대신들이 궁궐에 도착하자 그들 역시 새로운 질서를 인정하든가 아니면 당장 사형을 받든가 선택하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전 임금님과 세자님은 어디에 계십니까?하고 이전의 대신들이 물었습니다.그 두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느니라. 그것 참 영광스러운 일이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그런 영광을 누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옵니다. 옛 대신들은 이렇게 말하며 모두들 새 임금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던 학자이자 예언자인. 오르 선생이 궁궐들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새 임금에게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새 임금은 백성들에게 복되고도 유익하게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왕조가 대대로 천년 동안 존속될 것이라고요. 그리하여 새 왕조가 천년 동안 존속되는 동안 백성들은 왕조에 대해서 한 번도 반기를 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르 선생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새 임금은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하였습니다. 한편 숫장수들은 그대로 남아서 궁궐 경비병으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본래는 숫장수였다는데서. 경비병들의 군복 빛깔을 검정색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들과 더불어 월매아가씨의 남편은 죽을 때까지 대신직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남편을 제대로 고를 줄 모른다고 월매아가씨를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원님. 옛날에 벼슬 자리가 돈에 의해 거래되지 않고 학문의 정도에 따라 벼슬에 오르던 때에는 나랏일을 맡아보던 관리들이 지혜로웠습니다. 그 언제인가 아리따운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차 여행을 하는 낙은 애들이 묵어가는 주막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주막 주인은 술이나 마시고 노름이나 하며 지냈지만, 그녀는 주막의 모든 일을 돌보았습니다. 주막에 묵어가는 이들이 뛰어난 아름다움을 지닌 이 여인의 모습을 훔쳐보고 나였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보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령이 고향인 김기라는 이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김 씨는 주막 안주인을 먼 발치에서 보았을 뿐인데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태도에서 은근히 자신을 얻은 그는 그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밤이 되어 주막 주인이 연의 때처럼 노름을 하러 나가자 김씨는 조심스레 안주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발밑이 축축히 젖는 느낌이 들어 김씨가 불을 켜 보니 바닥에는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는 주막 안주인이 가슴에 칼이 꽂힌 채 자리에 누운 모습으로 숨져 있었어요. 그는 도망치려 했으나 이날 밤 주막에 묵고 있는 나그네가 자기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도망친다면 사람들이 쫓아와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 세울 것이 분명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자니 그것 또한 더 나을 게 없었습니다. 모든 사태가 자기에게는 불리하였으므로 그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기로 마음먹었어요. 날이 밝자 집으로 돌아온 주막 주인은 죽은 자기 아내 곁에 김 씨가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하여 김 씨에 대한 문초가 시작되었어요. 원님의 모름에 김 씨는 고문이 두려워. 자기가 죽여놓으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죽은 주막 안주인의 시신을 주의 깊게 조사한 뒤 가슴에 꽂힌 칼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칼은 그가 그대로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보고 원님이 물었습니다. 이 칼의 칼집은 어디에 있느냐? 김 씨는 그 칼집을 갖고 있지 않았지요. 그러자 현명한 원님은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칼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마을 사람들의 칼을 모두 한데 섞은 뒤, 문제의 칼을 그 속에 섞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원님은 자기의 칼을 다시 찾아가라고 명령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칼을 집어갔자 제일 나중에는 섞어 놓았던 문제의 칼 하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 칼은 누구의 것이냐? 그 칼은 백정인 차 씨의 것입니다. 하고 차 씨의 이웃 사람이 말했습니다. 원님으로서는 이한 가지 사실만 알면 되었지요. 원님은 차 씨를 붙잡아 오라고 명령한 뒤 그를 감옥에 가두고서 그의 두 다리 사이에 나무로 만든 조리를 끼웠습니다. 마침내 고통을 참지 못한 차 씨는 주막 안주인이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하여 차 씨는 죄값을 치렀고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김씨는 누명에서 풀려났답니다. 새들이 하는 말. 옛날에 이다지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이해할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길을 가던 이씨는 까마귀가 날아가며 까옥까옥 까옥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이 씨에게는 내 뒤를 따라오세요 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 씨는 까마귀 뒤를 쫓아가 보았습니다. 가다 보니 바로 고기 덩어리가 놓여 있는 장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이 고기를 조금 떼어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때 웬 사람이 다가와서는 이 씨가 자기네 암소를 도살했다며 이 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가 아무리 자기 입장을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씨를 원님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이 씨는 원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래, 만일 내가 새들의 말을 이해한다면, 어디 한번 말해보아라. 하고 원님이 말했습니다. 저기 나무 위에 앉아있는 비둘기가 뭐라고 하며 울고 있느냐? 비둘기는 자기가 거미줄에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졸들이 가서 살펴보니 정말로 비둘기는 거미줄에 걸려 있었습니다. 너는 비둘기가 거미줄에 걸린 것을 보고 이를 알아맞힐 수있었을게야 원님이 말했습니다. 이미 때는 저녁 무렵이었고 새들은 모두 각기 제 둥지를 찾아 날아가 버린 뒤였으므로 원님은 이 씨를 내일 아침까지 옥에 가두어두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창 밖에 제비둥지에서 제비새끼 한 마리가 아래로 미끄러지며 감옥창을 통해 이 씨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자기의 침을 제비새끼에게 먹여주었어요. 그러고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처지라 새끼를 둥지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으므로 이 씨는 제비 새끼를 자기 가슴에 품어 주었습니다. 이튿날 이 씨가 다시 원님 앞에 끌려 나가자 원님이 그에게 물었어요. 바로 내 머리 위를 제비 한 마리가 빙빙 맴돌며 울어대고 있는데 저 새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제비는 바로 이 새끼를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비 새끼는 제가 갇혀있던 감옥 안으로 떨어졌는데, 이제는 새끼를 제 집으로 돌려보내야겠습니다. 그러고는 이 씨는 원님과 함께 제비 둥지 쪽으로 갔습니다. 이 씨가 제비 새끼를 둥지 안에 넣어주자마자, 어미 제비가 그리로 당장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씨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나듯 지지 배배 울고 나서는 잠잠해졌지요. 그대는 진실로 악한 일이라고는 전혀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한 후 원님은 이 씨를 자유롭게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원님의 망신. 옛날 어느 고을에 욕심이 무지하게 많은 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원님은 얼토당토않는 구실을 붙여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게 취미였지요. 원님의 횡포 때문에 백성들은 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고을 백성들은 사나운 호랑이보다 원님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 고을에 검소하지만 알보자로 소문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원님은 그 사람의 재산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을 국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꾀가 떠올라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일 당장 산딸기를 따다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명령을 어긴 죄로 네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버리겠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요. 하지만 원님의 명령을 어기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울상만 짓고 있었습니다. 왜 구해오기 싫으냐? 그럼 재산을 몽땅 다 내놓던가? 원님은 못된 마음보를 드러냈습니다. 아닙니다. 순억지였지만 그 사람은 하는 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지요. 대답을 하긴 했지만 한겨울에 어떻게 산딸기를 구할 수 있겠어요? 꼼짝없이 재산을 다 빼앗길 생각을 하니,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사람은 그만 몸져눕고 말았답니다. 아버지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들어 눕자 아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아무 일도 아니다. 너는 가서 글이나 읽어라. 어린 아들이 무얼 할수 있을까 싶어. 그렇게 말했지요. 그런데 아들이 자꾸만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그런데 아들이 대뜸 그러는 겁니다.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네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그 사람은 아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그런데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관가로 찾아가 원님을 만난 겁니다. 너는 누구냐? 박 아무개의 아들입니다. 네 아버지는 왜 구해오라는 산딸기는 안 구해오고 너를 보낸 것이냐? 그러자 아들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님. 저희 아버지는 지금 몸져 누워계십니다. 산딸기를 구하려고 산에 갔다가 뱀에 물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을 좀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들은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원님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런 맹랑한 녀석을 보았나? 이렇게 추운 겨울에 뱀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럼 이 추운 겨울에 산달기는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말이 옳았거든요. 원님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가 없었지요. 원님은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의 재산이 탐이 나는 거예요. 원님은 다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보다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어요. 세상에 돌로 만든 배를 한척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돌로 어떻게 배를 만들겠어요? 금방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 텐데요. 이건 한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 오라는 것보다 더 심한 억지였지요. 그 사람은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또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그 사람은 순순히 아들에게 원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빙긋 웃으며 말하는 겁니다. 그까진 일을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은 원님을 찾아갔어요.네 아버지가 또 뱀에 물렸느냐.왜 또 내가 왔느냐.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돌로 배를 한척 지어놓았는데 그것을 끌고 올 동아줄이 없어서 가지러 왔습니다.돌로 만든 배에는 모래로 만든 동아줄이 제격이니. 사토께서 모래로 동아줄을 꼬아주시면 배를 끌고 오겠습니다. 뭐라고? 모래로 어떻게 동아줄을 꼰단 말이냐? 원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돌로 어떻게 배를 만들겠습니까? 아들이 말했어요. 원님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그후로 욕심 많은 원님은 다시는 그 사람의 재산을 탐내지 않았답니다. 마을의 자랑 옛날에 인관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인관은 가진 것이라곤 손바닥만한 작은 땅밖에 없었지만, 열심히 가꾸어 해마다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처음엔 무얼 심든지 수확이 좋지 않았습니다. 돌멩이와 모래가 많이 섞인 버려진 땅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땅이 인간의 온 가족이 나가 돌을 골라내고 봄마다 두엄을 듬뿍 뿌려주자 얼마 안 가서 기름진 땅이 되었습니다. 인과는 그 땅에 삼시를 심었습니다. 비가 안와 싹이 말라 들어가면 인과는 새벽부터 밭에 나와 멀리 떨어진 냇물에서 물을 길어다 싹이 잘 자라도록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밭 작물은 말라 죽어도 인간의 삶은 언제나 싱싱했지요. 오늘은 다 자란 삶을 베는 날입니다. 인간의 아내와 아이들이 밭에 쪼그리고 앉아 삶을 다발로 묶고 있었습니다. 쌓여가는 삶 다발을 보면서 가족들은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저렇게 잘 자란 삶은 처음 보겠어. 밭이 온통 꽉찬내 그려. 그러게나 말일세. 그렇게 억척스럽게 일하더니 보람이 있구먼. 내년엔 우리도 인관처럼 열심히 일해서 수확 좀 많이 올려보세요. 골 사람들이 인관의 산밭을 바라보며 부라운 듯 말했습니다. 인관은 가족과 함께 꼬박 한나절 동안 잘 자란 삶을 골라서 배었습니다 오늘 벤 삶은 물레질을 해서 삼실로 만들어 내다 팔 작정입니다. 차원으로 만들어 파는 것보다는 값이 덜 나가지만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 할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안에는 물레질과 길삼의 명수였어요. 워낙 많이 해보아 다른 집 안하게 두 배는 빨리 천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요. 삼껍질을 손톱으로 가르면 회백색 삼실이 만들어집니다. 그 실을 벨트에 놓고 짜면 삼배가 되지요. 장날이 오자 인과는 삼시를 정성스럽게 보자기에 싸서 등짐을 만들어 집을 나섰습니다. 인관의 아내는 문 밖으로 남편 배웅을 나와 천으로 만들어 내다 팔면 곡식을 두 배는 더살수 있을 텐데 하며 아까워했습니다. 인관이 살고 있는 쌀이 나무골에서. 동쪽으로 고개를 하나 넘으면 꽃샘 마을이 나옵니다. 나리꽃이 예쁘게 피는 곳에 맑은 샘물이 있어 꽃샘 마을이라고 부르지요. 이 마을에 서조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서조는 키가 껑충하게 크고 눈매가 서글서글해서 첫눈에 보아도 마음씨가 좋아 보였어요. 서조는 해마다 밭에 조를 심었습니다. 서조도 인간 못지 않게 열심히 일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서조를 칭찬했습니다. 서조는 사람 좋고 일 잘하는 우리 마을의 보배야. 아무렴 청년들이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땀 흘려 일하는 서조를 보면 뉘우치고 밭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만 봐도 알수 있지. 서조는 상을 받아도 아주 큰 상을 받아야 할 걸세. 서조의 밭에서 자란 조는 서조를 닮아 키가 크고 나달도 묵직하게 열렸습니다. 노랗게 잘 여문 조이삭이 가을 바람에 일렁이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사조의 마음은 기쁨으로 꽉 차올랐지요. 오늘은 조를 거두어드리는 날입니다. 베어서 밭에 세워두었던 조의 이삭을 잘라 돌리 깨로 나다를 떨어냈습니다. 가을 볕에 잘 마른 조를 이젠 방아에 넣어 찢기만 하면 되지요. 드디어 방아에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찰진 조가 쏟아져 나옵니다. 서조는 조를 장에 내다 팔아 삼시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옷이 너무 오래돼서 여름을 시원하게 지내려면 옷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늙으신 어머니는 더위를 잘못 견디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꼭 시원한 삼베옷을 장만해 드려야 합니다. 아이들도 더위를 먹지 않게 하려면 삼베옷이 필요하지요. 서조는 조를 집어넣은 자루를 어깨에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 장으로 가던 인관과 서조는 장터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서로 마주쳤습니다. 사조가 인관에게 말을 붙였어요. 등짐을 지고도 성큼성큼 가볍게 걸어오는 걸 보니 그 보따리 안에 들어 있는 게삼실리 모양이구려. 인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소. 그런데 작은 자루에 메고도 쩔쩔매는 걸 보니 그 자루 속에 든 건. 조나 소수 같은 곡식이 들림없을 것 같소이다. 둘다잘 맞춰 꾸려 이 자루 속에 든건 방금 지은 찰조입니다. 마침 두 사람이 사려던 것과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관과 서조는 그 자리에서 삼실 보따리와 조가 담긴 자루를 맞바꾸었지요. 이렇게 쉽게 좋은 삼실을 얻게 되어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잘 가십시오. 두 사람은 헤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조는 메고 있던 삼실 보따리를 마당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방 안에 계신 어머니께 잘 다녀왔다는 인사를 냈습니다. 어머님, 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어요? 그래, 삼배옷을 만들 실을 구해왔느냐. 예, 운이 좋아 아주 좋은 걸로 구했습니다. 서조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디서 날아왔는지 커다란 소리개가 마당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내려놓았던 삼실보따리를 두 발로 낚아채더니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벗은 발로 뛰어나왔지만 이미 소리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과는 찰진 조로 막 지은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여보, 밥에 윤기가 찰찰 넘치는 게 조가 너무 좋아요. 오늘 삼시를 발러 나간 게참 잘한 일이었어요. 인관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직스럽더니 역시 곡식도 아주 잘 되었군. 인관은 서조가 마음 좋고 성실한 농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그때 마당에서 놀고 있던 막내 딸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생겼니? 지금 막 커다란 소리개가 날아와서 마당에 보따리를 떨어뜨리고 갔어요. 빨리 나와보세요. 인관이 마당에 나가보니 막내딸 말대로 보따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는 자기가 오늘 지고 나가 조아 받꾼 바로 그 삼실보따리였지요. 참 별일이네. 어서 임자에게 돌려주어야지. 인과는 삼실보따리를 지고 꽃샘 마을 서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소리개가 삼실보따리를 재다가 댁내 마당에 떨어뜨린 건 예산일이 아니오. 말 못하는 미물도 때로는 사람보다 이치에 맞게 일을 처리할 줄 아는 법이오. 이번 일은 아마도 하늘에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소. 그러니 나는 이 삼실을 받을 수가 없소. 인관과 서조는 받아라 못 받겠다 하며 한참 동안 신랑이를 버렸습니다. 서조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으므로 인관은 할수 없이 삼실보따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인관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돌려줄 수 있을까 하고 그날 밤 내내 끙끙거리며 고민을 했지요. 초와 삼시를 두 가지 다 갖는다는 것은 도저히 양심이 허락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달리 무슨 뾰족한 수가 떠오르는 것도 아니니 인간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인관은 다음 날 다시 한번 서조를 찾아갔습니다. 조는 원래 대개 물건이었으니 조를 돌려드리면 어떻겠소? 그러나 이번에도 서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조는 이미 대에게 판 것이니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물건이요 그러면 나더러 조와 삼실 두 가지를 다 가지란 말이오? 인관은 버럭 화를 내고는. 서조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서조와 만났던 장터로 들어서는 길목에 삼실과 조를 내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장터를 오가던 사람들은 낯선 보따리 두 개를 보고 처음엔 누가 잠시 놓아두고 볼 일을 보러 갔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다음 날 낮이 되었는데도 보따리는 그대로 길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속에는 조화 삼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 별일도 다 있네. 이렇게 좋은 조화 삼실을 누가 놓고 갔을까? 임자가 나타나면 돌려주려고 사람들은 조화 삼실을 가져다. 대장간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동무들과 함께 장에 놀러 왔던 인관의 막내 딸이 마침 대장간 앞을 지나가다가 삼실 보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삼실은 우리 건데 이 말을 들은 대장장이가 막내 딸에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요. 막내 딸은 그동안 아버지인 인간과 꽃샘마을 서조 아저씨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대장장이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삽시간에 장터는 말할 것도 없고 가까운 고을까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문이야 돌든 말든 인간과 서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농사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장터의 대장장이는 마냥 삼실과 조를 맡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방앗간집 아저씨와 함께 인관과 서조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먼저 인관의 집에 들러 물건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인관은 그것은 이미 나의 손에떠나 물건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데 써주십시오. 인관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난뒤 이번에는 서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조와 삼실은 제 것이 아닙니다. 장터에서 구걸하며 사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대장장이와 방앗간 아저씨는 인광과 서조에게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탄복했습니다. 어찌 그리 마음이 고들까? 대장장이와 방앗간 아저씨는 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인광과 서조를 만나고 온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부모도 없이 장터를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아이에게. 조와 삼시를 주었지요. 사람들은 인광과 서조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뒤 인광과 서조는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할 땐 서로 도와주고 한가할 땐 강에 나가 물고기도 잡았지요. 그러자 쌀이 나뭇골 사람들과 꽃샘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가까운 사이가 되어 함께 도와 품하시를 하였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잔치를 벌여 함께 흥겹게 놀았습니다. 두 마을 사람들은 인광과 서조의 고든 마음 덕분에 많은 친구를 얻게 된 것이지요. 인광과 서조가 자기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이 두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고 합니다. 냄새 맡은 갑 옛날 어느 마을에 보자와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마음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뭐든지 생기면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졌어요. 옷이 생기면 헐벗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돈이 생기면 돈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쌀이 생기면 굶고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부자는 달랐습니다. 무엇이든 다 자기가 가졌어요. 아주 작은 것도 절대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내놓는 게다 뭔가요? 남의 것도 자기 것이라고 오기거나 빼앗는 것도 예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농부가 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디선가 생선 굽는 냄새가 솔솔 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생선 냄새를 맡으니 침이 꼴깍 넘어갔지요. 농부는 자기도 모르게 냄새를 따라갔답니다. 냄새는 부잣집에서 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한 농부는 부잣집 담 밑에 서서 생선 굽는 냄새를 맡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부자가 집 밖으로 나왔답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바람이라도 쐬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옆집 농부가 자기네 담 밑에 기대 서서 코를 벌름거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부자는 벌어 소리를 질렀어요. 미안하오, 생선 굽는 냄새가 하도 좋아서. 농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니, 남의 집에서 나는 냄새를 공짜로 맡는 법이 어디 있소? 어서 냄새 맡은 값을 내시오. 부자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냄새 맡은 값이라니. 아니 냄새를 맡는 것도 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내가 돈을 주고 생선을 사 오지 않았으면 당신이 어떻게 생선 굽는 냄새를 맡을 수 있겠어. 그러니 냄새 맡은 값을 내야지. 자, 빨리 내시오. 부자는 막무가내로 우겼습니다. 농부는 기가 막혔지만 마지못해 다음 날까지 냄새 맡은 값을 주겠다고 하고 말았지요. 농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농부는 조금 전에 일을 털어놓았지요. 아니, 그래서 그 값을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쩌겠소. 돈을 주지 않으면 나를 광가에 고발이라도 할 듯이 드는 걸. 농부의 아내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이라곤 아버님 제사 준비하려고 남겨둔 것밖에 없는데, 그걸 주고 나면 아버님 제사상은 무엇으로 차리나? 농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들이 생글생글 웃으며 자기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라니, 무슨 생각? 글쎄, 아무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제사 준비하려고 남겨둔 돈을 제게 주세요.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농부는 똑똑한 아들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농부의 아들은 부잣집으로 갔어요. 동네 사람들을 여러 명 데리고 말입니다. 냄새 맡은 것 가지고 왔어요. 아들은 부잣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자가 얼른 문을 열고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돈을 줄 생각은 않고, 살랑살랑 흔들기만 하는 겁니다.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잘그랑잘그랑 잘그랑 들렸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그러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돈 소리 잘 들으셨지요? 그럼 저는 이제 갑니다. 아니, 이놈아, 돈을 가지고 왔으면 냉큼 대놓을 일이지. 소리만 들려주고 도로 가지고 가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부자는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생선은 구경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생선 냄새 맡은 값을 달라고 하시니 저도 돈 소리만 들려드린 거지요. 냄새 맡은 값으로는 좋은 소리가 제격이니까요. 따라온 마을 사람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보자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입맛을 쩝쩝 다시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똑똑한 아들 덕분에 농부는 무사히 아버지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답니다. 호랑이와 새님.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야 기차나 버스를 타고 휑하니 갈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지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걸어 높은 고개를 넘고 콸콸 물이 흐르는 계곡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험한 산길을 몇날 며칠 동안 걸어간 다음에야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선비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걸었어요. 큰 고개를 넘고 나무들이 우거진 숲도 지났습니다. 산은 점점 깊어졌지요. 그러자 숨이 차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습니다. 힘들다. 여기서 좀 쉬어가야겠다. 마침 길가에 바위 두 개가 보여. 선비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바위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보찜 속에 든 주먹밥을 꺼내 맛있게 먹었어요. 담배도 한 대. 피워 물었지요? 그러자 굳은 다리도 풀리고 기운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슬슬 가볼까? 선비는 더듬더듬 옆에다 두었던 지팡이를 찾았어요. 그런데 지팡이 대신 뭔가 뭉툭한 것이 잡히는 겁니다. 아이쿠, 이게 뭐야? 깜짝 놀라 내려다 보니 호랑이 꼬리였어요. 호랑이란 녀석이 꼬리를 바위 틈에 넣은 채 바위 뒤에서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호랑이가 어흥 하고 울었습니다. 단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꼬리를 획 잡아당겼으니요. 선비는 얼떨결에 그만 호랑이 꼬리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꼬리를 놓으면 당장 호랑이가 달려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호랑이 밥이 되고 말테니 일단은 호랑이 꼬리를 더꽉 움켜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선비가 죽을 힘을 다해 호랑이 꼬리를 잡아당기자 호랑이는 바위 틈에 엉덩이를 붙인 채 어흥 하고 울어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선비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아래에서 바랑을 메고 지팡이를 짚은 새님이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선비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도와줄 사람을 만났으니 말이에요. 스님, 스님. 선비가 큰 소리로 부르자.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스님, 그 지팡이로 이 호랑이를 좀 때려 잡아주세요. 세 시간도 넘게 이놈의 꼬리를 잡고 있었더니 죽을 지경입니다. 선비는 스님이 당연히 호랑이를 잡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어서 이놈의 호랑이를 잡지 않고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비는 애가 탔습니다. 자고로 충은 살생을 하지 않는 법이요. 선비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고, 스님, 아무려면 짐승 목숨이 사람 목숨보다 더 중하겠소? 그러지 말고 이놈을 좀 잡아주시오.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스님은 여전히 고개를 젓는 겁니다. 선비는 입술이 바싹 바싹 탔지요? 스님이 그냥 가버리기라도 하면, 꼼짝없이 호랑이 밥이 되고 말 테니까 말입니다. 그럼 내가 호랑이를 잡을 테니, 대신 스님이 이 꼬리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스님은 살생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살생을 돕는 일이지요. 미안합니다. 선비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꼭 참고 다시 한번 간청을 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부처님께 시주할 테니 제발 호랑이 꼬리를 좀 붙잡고 있어 주십시오. 그제야 스님이 못 이기는 척 다가와 호랑이 꼬리를 잡았습니다. 꼬리를 스님에게 넘겨주고 한숨 돌린 선비는 포집에서 돈을 꺼내 스님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러고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요. 아니 호랑이를 때려잡지 않고 어딜 가는 거요? 스님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선비는 대답도 않고 저만큼 걸어가 버렸어요. 아니 이거 보시오, 이건 약속이 들리지 않소. 날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하오? 어서 저 호랑이를 때려 잡아야 할 거다니오. 스님의 말에 선비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살생을 싫어한답니다. 내가 잘못했소. 제발 가지 마시오. 저돈안 가지겠소. 아니, 내 바람 속에 든 돈도 다 드리겠소. 그러니 제발 이놈의 호랑이를 좀 잡아주고 가시오. 새님이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못 들은 척하고 어정어정 걸어갔어요. 그럼 이 꼬리만 잡아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놈의 호랑이를 잡을 테니 제발 부탁이오. 스님이 호랑이 꼬리를 붙잡은 채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러자 선비가 희죽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살생을 하면 안 된다면서요? 살생이고 뭐고 우선 사람부터 살고 봐야 할것 아니요? 스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니 그제야 선비는 못 이기는 척 돌아와 호랑이를 잡았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글쎄 스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호랑이의 자손 옛날 옛날에 어느 궁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이 들면 자기가 한양에서 열리는 활쏘기 대회에 나가 임금으로부터 상장과 함께 지사라는 칭호를 받는 꿈을 꾸곤 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활솜씨가 뛰어나기는 했지만 무엇인가 실수를 저지를 것이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양으로 출발하기 전에 점쟁이를 찾아가 보라고 그에게 충고하였습니다. 공수는 그들 말대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는 그에게서 천향을 받고 말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여인을 만나거든 그대가 있는 쪽으로 길을 건너오지 못하게 하시오. 만일 길을 건너오거든 그 여인에게 입 맞추도록 하시오. 궁수는 점쟁이에게 좀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더 물어보려면 복채를 더 내야 하는데 그만 돈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쟁이의 이 말만을 들은 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을 십리 가량 남겨둔 곳에서 그는 눈이 부실만큼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힘이 세어 보이고 균형 잡힌 몸매에 초록빛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궁수는 그 시선을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여인이 그가 있는 쪽으로 길을 건너오자 점쟁이가 일러준 대로 궁수는 여인에게 입 맞추려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인은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얌전하게 걷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어느덧 사방에 어둑어둑 어둠이 깔리고 여인이 어느 작은 농가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는 여인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농가 안에는 처녀의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궁수는 그들과 인사를 나눈 뒤 그가 이곳까지 오게 된 사연을 설명하였습니다. 점쟁이가 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때마침 처녀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처녀에게 입맞추었습니다. 오늘은 이미 밤이 깊었으니 이곳에서 하루 묵어가고려.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평생토록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셔도 저는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어느덧 대개 따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따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그러겠나홀례를 올리도록 하게.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뒤 밤이 깊어 모두들 잠이 들었어요. 한밤 중에 궁수가 잠을 깨어보니 자기 곁에는 젊은 암호랑이가 잠들어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두 마리의 늙고 커다란 호랑이가 잠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궁수는 겁에 질려 그만 두 눈을 딱 감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눈을 떠보았을 때는 잠들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아내가 된 아리따운 처녀가 잠들어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장인, 장모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궁수는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본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날리발가 궁수가 활쏘기 대회에 참가하려고 한양으로 떠나려 할때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서방님께 아주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서방님께서는 활쏘기 대회에서 모든 관역을 다 명중시킬 거예요. 하오나 그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바로 오늘 서방님께서는 후손들에게까지 대대로 이름을 떨칠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서방님께서 마지막 관역을 명중시키고 나면 언덕 위에 노새를탄세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두 사람은 하얀 옷차림에 하얀 노새를 타고 있고 흰색 부채를 들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얼룩무늬 노세를 타고 초록빛 부채를 들고 있을 거고요. 이들을 보시게 되면 즉시 쏴버리도록 하세요. 어떻게 사람들을? 아내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을 난 괴물들이랍니다. 만일 서방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 괴물들은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고 말 거예요. 괴물들을 죽이고 나면 얼룩무늬 노새를 타고 있던 괴물의 배를 가르도록 하세요. 뱃속에는 두 마리의 맹수 새끼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 새끼들과는 결코 헤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새끼들을 마치 서방님의 친 자식들처럼 키우도록 하세요. 내 자식이면 그대의 자식이기도 하오. 물론 그래요. 그럼 안녕히. 사랑하는 서방님,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그처럼 슬픈 낯으로 내게 작별을 하는 거요? 난곧 돌아올 텐데 말이오. 제가 슬픔에 젖는 것은 서방님과는 단 한순간을 헤어져 있는다 해도 마치 영원한 이별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말을 마치자 궁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공수는 활쏘기 대회에서 모든 관역을 다 명중시켰습니다. 마지막 관역에 화살을 쏘고 났을 때, 언덕 위에 노세 탄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흰낙귀를 타고 있었고, 세 번째 사람은 얼룩무늬의 노새를 타고 있었습니다. 공수는 화살을 세번 쏘았습니다. 세 화살은 각각 언덕 위의 사람들 가슴에 명중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을 쏘다니. 사람들이 웅성댔습니다. 이리 와서 보십시오. 이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말한 공수는 사람들과 함께 길손 세 명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아니라 호랑이 세 마리가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마리는 해묵은 한 쌍의 호랑이로 몸집이 몹시 커다랗고 한 마리는 젊은 암호랑이였습니다. 정말 천만 다행이구먼 젊은이가 이 호랑이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하마터면 우리 모두가 죽을 뻔하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공수는 얼른 젊은 암호랑이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 속에서 잘생긴 두 마리의 새끼를 꺼낸 뒤에 새끼들을 품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날 공수는 지사라호칭과 함께 형감자리를 상으로 받았습니다. 뒤이어 그는 자기 아내를 찾아보았지만.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도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도, 초가집도, 초가집이 서 있던 장소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 호랑이 새끼들이 조금 자랐을 무렵 조선에는 불운하게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지금은 현감이 된 궁수를 도원수로 임명했습니다. 하오나 저는 전쟁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옵니다. 하며 궁수는 무척 난처해했지요. 그러나 임금은 그렇기는 하나 그대는 운이 좋은 사람 아닌가. 그러니 가서 승리에 돌아오라. 아니면 목이 무사하지 못하리로다. 하며 막무가내였어요. 염려 마세요 아버님. 하고 호랑이 새끼들이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실 테니까요. 압록강의 양편 기슭에는 적의 군대와 조선의 군대가 서로 집결해 있었습니다. 교전을 하루 앞둔 전날 밤, 호랑이 새끼들은 들판과 숲으로 달려가 쥐라는 쥐는 모두 소리쳐 불러 모았습니다. 적군이 있는 강 건너로 가서. 적군의 활 시위와 활을 모두 갈가 끊어버리고 그들의 군량과 신발을 모두 먹어치우도록 해라. 무기도 군량도 신발도 없는 군대란 이미 군대라 할수 없는 그저 거짓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하여 도원수인 궁수는 이튿날 적군들을 모두 포로로 잡을 수가 있었지요. 전쟁은 이처럼 끝나버렸고, 봉수는 현감자리에서 대신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호랑이 새끼들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그 새끼들은 많은 자손들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그와 같은 호랑이의 자손들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현재 고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동물이랍니다. 줄지 않는 술. 대신에 아들이 백정의 딸을 사랑하게 되어 아버지에게 그녀와의 혼인을 허락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꼬재질 뿐 이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혼인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노하여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 냈어요. 여러 해가 흐른 뒤 대신에게는 불운한 해가 닥쳐왔습니다. 그는 대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기장이며 쌀은 농사가 잘 되지를 않았으며 가축들은 모두 죽어갔습니다. 머지않아 대신은 거짓 신세가 되어버렸고 온 가족을 이끌고 구어를 하러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가족들은 쫓겨난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 이르게 되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아들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을 모두 자기 집에 머물러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기 자신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아내는 자기의 가발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기장살이 다시 부족하게 되자 이번에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는 기장살을 사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자루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기장살이 땅바닥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기장살 한 알이라도 놓칠세라 조심하면서 기장살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기장살을 낱낱이 주워 모으느라고 아내는 길 위에 먼지조차 말끔히 쓸어 모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먼지며 기장살 알맹이들 틈에서 속이 깊이 팬 돌멩이 하나를 더듬어 집게 되었습니다. 돌멩이의 옴푹 패인 곳에는 맑은 액체가 고여 있었어요. 아내는 이 돌을 주워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돌 속에 고여있던 액체를 맛보더니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술도 따를 수 없는 기막힌 술이로구나. 그런데 이 술은 그 밖에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술은 아무리 마셔도 결코 줄어드는 법이 없었어요. 이 돌멩이 덕분에 이들은 곧 다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술은 오늘날까지도 돌에서 나온 술이라는 뜻으로 주출석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은 오늘날에는 사라져버리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손님을 접대할 때 술을 낚이지 않고 풍족히 대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는 주출석이 있다네 라고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몹쓸 친구 부유한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젊은 박선달은 어느날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한양에 가서 자기와 같은 양반의 품위에 알맞는 벼슬을 사가지려는 목적에서였지요. 그런데 한양에 도착한 그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세월을 보내느라고 그만 아버지가 저세를 사라고 그에게 준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반값을 낼 돈조차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자 그는 주막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도 그를 더 이상 아른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거리를 이리저리 떠돌며 이제는 꼼짝 없이 굶어 죽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그는 어느 집 곁을 지나가다가 큰 소리로 글 읽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그러자 그는 그글 읽는 소리에 마음이 끌려 자기도 책을 읽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박사원달은 집 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장께서는 글을 참 잘도 읽으십니다. 주인장께서 허락하신다면 앉아서 글 읽으시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좋소이다. 앉아서 들으시구려. 한참 글을 읽던 주인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박사원달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읽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박선달 또한 글을 잘 읽으며 좋은 목소리를 가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은 퍽이나 기뻐했지요. 그는 글 읽기를 무척 즐겨하고 있던 터라 박선달에게 자기 집에 머물러달라고 청했습니다. 박선달은 그 집에서 글을 읽고 산보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한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집 곁을 지나다니다가 박선달은 과부의 모습을 눈여겨보고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박선달은 자주 그녀의 집 곁을 지나다니게 되었고, 과부 또한 그의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이윽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선달이 산보하는 바로 그 시각이면 과부도 산책길에 나서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들은 마침 서로 인사를 나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다음 박선달은 과부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였고 그녀 또한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양반집 여인이 아니었던 가닭에게 박선달은 그녀와 혼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디론가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훌쩍 떠나 그런대로 살아가기로 했지요. 가족들이 알면 그대로 내버려 둘 턱이 없었으므로 과부는 몰래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부가 박선달에게 말했습니다. 짐을 싣고 갈 노새 다섯 마리를 구하셔서 사람들이 모두 잠든 한밤중에 그 노새들을 제게 보내주셔요. 제가 갖고 있는 감나가는 물건들을 모두 실은 뒤 노새들을 서방님께로 되돌려 보낼게요. 그러면 서방님께서는 노새들을 데리고 성문이 열리는 아침 무렵에 성문 곁에서 저를 기다리셔요. 그런데 박선다란테는 사 노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서 노세를 구하나 하고 한참을 궁리해 보았어요. 그러다가 그는 예전에 함께 안일한 삶을 즐기며 보냈던 옛 친구 한 사람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박선달은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으며 노세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박선달의 친구 또한 그 과부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사실을 박선달한테는 숨긴 채 그에게 노새들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선달이 과부에감 나가는 물건을 실은 노새들을 데리고 성문 곁에서 과부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선달한테 그의 친구가 다가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과부의 가족들이 모든 사실을 알아차리고 과부를 집안에 가두었다고요. 그러고는 가족들이 포도청으로 가 박선달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들의 물건을 훔쳐갔는데 지금쯤은 그 물건들을 가지고 성문 곁에 서 있을 거라고. 고해받혔다고 말입니다. 자네는 지금으로서는 이 위기를 면할 길이 없네. 그러니 이 물건들을 갖고 어서 도망치게나. 위험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그 여인을 자네에게 데려다 줄세. 그리하여 박선달은 친구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선달의 친구는 성문 곁에 남아있다가 과부가 그곳에 도착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다려 보아야 헌 일입니다. 그는 다만 당신의 값진 물건들을 빼앗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쯤은 벌써 멀리 도망쳐버렸을 깹니다. 과부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자신에 대한 사랑을 맹세했던 바로 그 사람이 그처럼 자신을 속일 수가 있다니요. 과부는 값진 물건들은 다 잃어버린 신세로 남겨졌고, 이제는 가족들한테 돌아갈 수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 교활한 친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에 대한 복수로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이곳을 떠나 멀리 가버립시다. 그러나 과부로서는 다른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론가로 떠나게 되면 그곳에 주막을 한채 짓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주막이 손님을 접대하는 점에서나 편리한 점에서 또한 값이 싸다는 점에서 온 나라 안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도록 합시다. 좋소. 하고 박선달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비록 그와 같은 명성을 얻는데 내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할지라도 내 그대를 사랑하니 그대 그 괴상한 취미에 따르리다. 그리하여 이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한편 헛되이 과보를 기다리던 박선달은 어찌된 셈인지 궁금하여 한양으로 가보려 해도 그곳에 가면 붙잡히게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을 지나가던 마을 사람에게서 과부가 자기 친구와 함께 어디론가로 남몰래 도망쳤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박선달은 모든 여인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고는 노세와 과부에 감나가는 물건들을 절로 가져가 승려들에게 넘겨준 뒤 남달리 크게 출세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황금과 인삼을 찾아 떠났어요. 그는 가장 비천한 생활을 하는 떠돌이꾼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마적대들이 쏘는 총알이 그의 귀전을 스쳐 지나가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인적이 드문 곳만을 골라 다녔어요. 인적이 드물면 드물수록 그의 마음은 덜 슬퍼졌던 것입니다. 좀더 멀리 길을 떠돌아 다니다 보니 박선달은 장백산맥 줄기에 있는 백두산 꼭대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용들이 지키는 신성한 호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성한 장소를 자신이 침범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며 마음에 심한 동요를 느낀 박선달은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주위에는 어둠이 짙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선달은 하늘을 향해 열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뒤 저무는 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위대하신 대왕이시여. 당신은 당신의 황금 군전에서 나와 온 누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서 아무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녀를 보시게 되거든 그녀로 인하여 이곳에서 제가 죽어간 사실을 전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가 잠이 들자 한 가닥 바람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스쳐갔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이 바람이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언젠가 자신에게 입맞춰 주었을 때처럼 부드러웠어요. 그러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끄는 듯한 힘에 이끌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그의 돈 앞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초승달은 저만큼 먼 하늘에 걸려 있었어요. 주위는 까맣게 어두웠지만 정갈자리의 별들은 달을 둘러싸고 마치 수많은 금강석들처럼 영롱하게 그 빛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의 별빛은 어두운 밤하늘의 푸르름 속으로 더욱더 깊이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둠에 휩싸인 백도산은 흰 빛을 바라며 홀로 우뚝 솟아있었고 그 꼭대기는 하늘 위로 드높이 솟아올라 가려진 채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꼭대기로부터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흐릿한 안개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난데없이 용한 마리가 날아오르더니 달과 땅 사이에서 멈추었습니다. 용의 모습 또한 마치 안개처럼 희고도 투명한 빛을 띠고 있었어요. 용은 티 없이 맑은 하늘의 달을 향해 솟구쳐 올랐으므로 잠을 자지 않고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모습을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용이 말했습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가 스스로의 뜻에 의해 이곳까지 다다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너는 스스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또한 너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지배계층은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갖가지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너는 그동안 헛되이 애써왔으니, 내게 노력의 대가를 지어 주마. 해질녘에 이곳을 떠나 너희 나라로 곧장 가거라. 태양이 세번 뜨고 진 다음, 호수와 색그루의 나무가 눈에 뜨일 테니 그곳에서 땅을 파기 시작하라. 너는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황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이런 말을 남긴 뒤에 용은 그 모습이 희뿌옇게 흐려지더니 캄캄한 하늘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잠을 깬 박선달은 자기가 꿈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용이 지배하는 하늘에 감사한 뒤에 자기 나라를 향해 남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세번 해가 뜨고 진뒤 박선달은 호수와 세 그루의 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그가 땅을 파기 시작하자 사람이 꿈속에서나 겨우 볼수 있을까 말까 한 많은 황금이 나왔습니다. 그는 땅을 파고 또 팠어요. 목이 심하게 탈 때면 호수에 물을 마셨고 배가 고프면 인삼을 먹었습니다. 어쩌면 박선달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땅을 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인가 용이 처음 모습을 나타냈을 때처럼 조상 달이 뜨기 시작한 지날흘째 되던 날 한밤중에 그를 찾아와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이 가엾은 사람아, 대체 얼마 동안이나 내가 땅을 파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가? 너는 벌써 열다섯 세 하고도 석달 동안이나 계속 땅을 파고 있었던 말이다. 이 말에 박선달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땅을 파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박선달이 캐어놓은 황금만을 남겨놓고 땅 속에 묻혀있던 황금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박선달이 캐어놓은 황금만 해도 그것을 가져가려면 노새 100마리는 있어야 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어요. 그리하여 박선달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황금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길을 지나가노라면 그를 가로막은 울창한 숲은 길을 내주었고 늪은 물기가 말라버렸으며 강 위에는 다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길을 지나가고 나면 그가 지나온 길은 다시 습한 늪지대로 변하였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울창한 숲과 높은 산들로 가로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선달은 중국인들이 사는 어느 고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갖고 있던 황금을 모두 팔았습니다. 황금을 갖고 조선에 도착하면 황금을 캐는 것을 금하고 있는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황금을 판 돈이 어찌나 많았던지 그는 황소 70마리를 구해 그 등에 자기 돈을 실어 날라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신은 바퀴가 둘 달린 마차를 탔습니다. 마차 위에서 그는 새삼 자신의 전생애가 어떻게 지나갔는가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덧 자기 자신은 나이가 들고 지쳐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박선달은 과부가 그의 친구와 함께 주막을 운영하고 있는 바로 그 고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자기가 계획한 일이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주막에 대한 평판은 나라 안에 급속히 퍼져 나갔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자기를 버리고 간 자기가 사랑했던 이가 언젠가는 자신이 예측한 대로 이곳에 들르게 될 것이란 점을 이미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는 박선달이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곧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박선달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어 과부가 박선달의 저녁밥을 차려 갖고 갈때 그녀는 남모르게 칼을 하나 옷조름 사이에 살짝 감춰갖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로 다가가 그와 이야기라도 나누려는 듯한 태도를 꾸며 보였지요. 박선달은 지금 자기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동안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울음을 터뜨리고 칼을 내동댕이 치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혔지요. 그러고는 박선달의 친구가 자기네 두 사람 모두를 어떻게 속였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나 삶이란 흘러 지나가게 마련이라오. 하고 박선달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속인 적이 없으며 서로를 사랑하고 있소. 또한 우리에게는 추억이 있소. 그러니 우리 이곳에서 멀리 떠나가.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이두 사람은 주막을 몹쓸 친구에게 남겨둔 채 그날 밤 주막을 나와 어디론가로 멀리 떠났다고 합니다. 점생이의 예언 옛날에 김하선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발자가 펴지 못했던 까닭에 그는 다른 나라로 건너가 행운을 잡아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김 씨는 10년 동안 아내를 남겨둔 채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다국에서 그는 큰 재산을 모으게 되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어요. 출발하기 전에 그는 자기의 여행길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대가 내게 발천양을 준다면 그대의 여행길이 어떠할지를 내 이야기해 드리리다. 하고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발천양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었어요. 그러나 김씨가 아까워하지 않고 돈을 내놓자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다음의 네 가지를 잘 기억하도록 하시오. 곧장 뚫린 길로 다니지 말고 밤중에 고개를 넘어가지 말 것이며 기름 묻은 머리를 감지 말아야 하오. 또한 깐 좁쌀을 조심하시오. 이런 말을 들은 다음 김씨는 배를 타고. 제보로 향했습니다. 어느 항구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배를 함께 타고 왔던 김 씨의 동료 몇 명이 배길을 돌아갈 것이 아니라 바다를 곧장 가로질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를 선도로한몇 명은 이에 따르지 않고 배에 오르지 않았는데 그 덕분에 이들만은.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쳐 왔기 때문에 배를 타고 떠난 사람들은 그만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살아남은 김씨 일행은 무사히 고국에 도착하여 고향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산곡에 이르렀을 때는 어느 덧 땅거미가 어둑어둑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김 씨가 나는 오늘은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동료들이 말했어요. 그렇게 느린 걸음으로 가다가는 결코 집에 도착하지 못할 걸세. 하지만 자네가 원한다면 혼자 남게나 우리는 떠날 테니. 그리하여 그들은 길을 떠났고, 김 씨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동료들은 한밤 중에 산적들을 만나 살해되었고, 김 씨만이 무사히 자기 집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다가 김 씨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그만 기름통에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머리는 온통 기름투성이가 되고 말았지요. 그는 당장 머리를 감고 싶었지만 점쟁이가 한 말을 생각해내고는 그냥 참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그가 오랜 여행길에 올라있는 동안 그의 아내는 그가 죽은 줄로만 생각하고 이미 다른 사람한테 가버린 되었습니다. 첫째 남편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녀는 달갑지는 않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예전과 다름없는 태도로 그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잠자리에 들자 그녀는 두 번째 남편에게 첫 번째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두 번째 남편은 김씨 내외가 잠들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와 어느 쪽이 김 씨인지 머리를 더듬어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기름이 묻은 머리카락을 풀어 앤친채 잠자고 있었지요. 그런가 달게 두 번째 남편은 김 씨의 머리를 아내의 머리로 잘못 알고 김 씨를 죽인다는 것이 그만 그의 아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사건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김 씨가 정숙한 태도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기 아내를 살해했다고 그를 몰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김 씨는 결박당한 채 원님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문초를 마친 원님은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러고는 판결 내용을 적으려고 붓을 들었는데 이때 부디로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란 놈이 계속 부디를 뱅뱅뱅 돌며 글씨 쓰는 것을 방해하는 바람에 판결문은 결국 적을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은 후에 다시 다루기로 미루어졌어요. 김씨는 미소 지으며 파리를 가리켜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파리 덕분에 하고 말했지요. 그렇다, 발이 덕분이다. 원님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김 씨는 다시 감옥에 갇혔어요. 그후한 해가 흘렀습니다. 원님은 다시 김 씨를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자초지종을 상세히 말해보아라. 그러자 김 씨는 원님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점쟁이가 그에게 경고한 네 가지 사항까지도 말이지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했다는 말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슨 뜻인가? 깐 좁쌀이라니. 하고 원님이 물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고 김 씨가 말했지요. 원님은 저녁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며, 깐 좁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하느라고 말이지요. 남편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눈치챈 원님의 아내는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원님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다 들려주자 아내는 김 씨에게 그가 혹시 깐 좁쌀이란 별명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라고 원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튿날 원님의 물음에 김 씨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저의 이웃사람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죽은 제 아내의 둘째 남편입니다. 그제서야 원님은 모든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원님은 이깐 좁쌀을 데려오게 한뒤 그가 모든 사실을 자백할 때까지 그를 문초하였습니다. 그 결과 둘째 남편은 교수형에 처해졌고 김 씨는 풀려났습니다. 그리하여 김 씨는 막대한 돈을 지불하기는 하였지만 점쟁이의 예언 덕분에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었답니다. 나이 많은 뱃사공 옛날에 나이 많은 뱃사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와서 강을 건네달라고 해도 그는 거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강을 건네준 대가로 사람들이 무엇을 주든 사공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묵묵히 다 받곤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해도 결코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법도 없었지요. 어느날 사공이 배를 저어가다 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강을 가로질러 헤엄쳐 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참을 헤엄쳐 오던 구렁이는 점점 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이를 본 사공은 구렁이 쪽으로 급히 노를 저어가 구렁이를 구해 자기 배에 태운 다음 강 건너편 기슬개 내려주었습니다. 구렁이는 묵묵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구렁이의 눈물이 떨어진 곳에서는 그때부터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꽃들은 땅 위에 다른 장소에서도 자라게 되었는데 다만 그 꽃들은 눈물을 흘리는 곳에 한에서만 자라났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 날 사공이 자기 나룻배 곁에 앉아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다 자란 염소 한 마리가 강을 건너오다가 물에 가라앉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배를 저어가 염소를 구해 건너편 기슭에 데려다 주었어요. 배에서 내린 염소는 묵묵히 숲 속으로 달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겨울 동안 먹을 상추를 뜯으러 숲으로 갔습니다. 이때 난데없이 숲 속에서 잘생기 숫 염소 한 마리가 뛰어나오더니 발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웬 사람이 삽을 들고 나타나자 염소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보시오, 길 가는 양반, 부탁이니 이곳을 좀 파주시구려. 길 가더니가 삽으로 겨우 세 번을 파자 삽이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황금이었습니다. 정말 고맙구려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땅을 파준 대가로 이 황금의 반을 나누어 드리겠소. 이 황금은 내가 반했으니 이것은 내 것이 외다. 하고 길가던 이가 우겼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 사이에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말다툼이 아무런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원님을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님은 황금을 길가던 이에게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억지 조장을 했다는 이유로 사공에게 곤장을 친 뒤에 족쇄를 채워 감옥에 가두었지요. 그런데 한밤중에 사공이 갇혀있는 곳으로 구렁이가 기어들어와 사공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이튿날 사공의 물린 다리가 어찌나 부어올랐던지, 사람들은 모두 노인이 이젠 죽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사공이 갇혀 있는 곳으로 구렁이가 다시 기어 들어오더니 노인에게 약초를 몇 잎을 주고 가는 것입니다. 이 약초를 붙이니 이튿날 다리에 난 종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이 되었습니다. 한편 구렁이는 이날 밤 원님의 아내가 자고 있는 방에 기어들어가 사공 노인한테 그랬듯이 그녀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원님 아내의 다리는 잔뜩 부어올라 사람들은 이제 그녀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감옥의 옥졸장이 원님에게 이런 보고를 했어요. 사공노인한테 바로 똑같은 종기가 났었는데 어찌된 셈인지 말끔히 다 나았다고 말입니다. 원님은 사공노인을 불러 물었어요. 다리에 났던 종기가 어떻게 닫았게 되었느냐? 구렁이가 제게 뛰어난 효험이 있는 약초를 가져다준 덕분입니다. 그 약초는 어디에 있는가? 노인은 약초를 보여준 뒤 원님 아내의 다리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종기는 말끔히 사라져 버렸어요. 어찌된 연유로 구렁이가 노인에게 약초를 가져다주었는가. 그러자 노인은 구렁이며 염소를 강에서 건져 강기슭에 내려준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구해준 데 대한 보답으로 염소는 노인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그 암염소의 짝인 숫염소가 제게 황금을 주었습지요. 사토께서 길을 지나가던 이에게 주라고 명하셨던 바로 그 황금 말씀입니다. 그러자 원님은 나조를 시켜 길 가던 이를 뒤쫓게 하여 그에게서 황금을 빼앗아 사공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공노인은 황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현명한 아내. 옛날 어느 고을에 고시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자기 이웃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한데다가 자기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었으므로 모두들 그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총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그가 얼른 장가 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고을 사람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는 길레라는 이름에 처녀가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신부감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길레에 대한 평판은 멀리 고을 밖에까지도 알려져 있었어요. 처녀의 아버지 또한 기꺼이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씨는 길례 아가씨에게 장가들게 되었습니다. 이들 두 사람에게 가장 좋다는 길이를 택해 홀레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날은 세 번째 초승달이 뜬지 여드레째 되는 날이었어요. 홀레식을 마친 뒤 신랑 신부가 그들이 거처할 집으로 왔을 때, 길레 아가씨가 고시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젊고 재능 있는 분이십니다. 서방님께서는 큰 인물이 되실 수 있으며 그만한 시간이 서방님께는 있습니다. 서방님 나이 이제 겨우 18이시니까요. 저는 서방님을 사랑하오나좀더큰 사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방님께서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배우고 모든 학문을 터득하시게 될 때까지 서방님의 아내가 되지 않을 작정입니다. 허나 그러기 위해서는 열 해가 걸려도 부족할 터인데 하고 고씨가 외쳤습니다. 학문을 닦으시다 보면 열 해는 곧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집안일을 돌보며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네 그대의 소망대로 실행하리다. 허나 한 해가 지난 뒤에 시작하겠소. 이한해 동안은 그대와 더불어 지내고 싶구려. 그대는 이처럼 아름답고 내 그대를 사랑하고 있으니 말이오. 아니되십니다. 서방님께서 지금 제청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신다면 한 해가 지난 후에는 저는 서방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서방님께서 진정코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 청을 들어 주세요. 좋소. 하고 고씨가 말했습니다. 내 그대 소망대로 실행하리다. 허나 나 또한 조건이 있소. 오늘 밤 그대는 내 아내가 되어 주어야 하오. 그런 다음 난 집을 떠나 열 해가 지난 뒤 그대가 바라는 바와 같이 사람이 되어 다시 그대 곁으로 돌아오리다. 좋습니다. 서방님의 소원대로 따르겠어요. 하오나 먼저 우리 사이에 약조를 맺어야 해요. 길레 아가씨는 자기 오른손에 셋째 손가락을 조금 베어 흐르는 피로 자기 치마자락에 맹세의 글을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글센 치마자락을 반으로 찢은 뒤에 반쪽은 고씨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자기가 고이 간직했지요. 이튿날 사람들이 모두 곤이 잠든 시간에 고씨의 모습은 이미 눈에 띄지 않았고 그가 어디로 떠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길레 아가씨는 길을 떠나는 고씨에게 몇 권의 책과 약간의 노자를 주었습니다. 고씨는 길을 걸어가며 어떻게 자기가 선비가 될수 있었을까 궁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에 잠겨 길을 가던 고씨는 어느 마을에 이르렀어요? 길을 가던 고씨는 어느 집 근처에서 서동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는 여기가 서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씨는 그곳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자 서당 원장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고, 저는 그를 배우러 온 사람입니다. 하고 고씨가 대답했습니다. 자네 책은 어디에 있는가? 고씨는 책을 보여주었어요. 어디 한번 읽어보게나. 하고 훈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 씨는 읽는 법을 몰랐습니다. 자네는 글을 배우러 온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이야. 자네는 다만 조밥이나 거저 얻어먹으려는 속셈이지. 내 문화생들은 이미 많은 것을 배워 알고 있으니 이곳에는 자네나 상대하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러니 썩 나가게. 그리하여 고씨는 서당을 나섰습니다. 좋아, 앞으로는 결코 그 누구한테서도 그를 배우지 않겠어. 그는 마음 먹었습니다. 숲 속에 들어가 호랑이 밥이나 되는 편이 낫겠다고도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한 고씨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속 숲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 너무 울창한 숲 속까지 들어가게 되어 그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록 죽으려고 마음을 먹기는 했지만 막상 가까이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자 이를 호랑이들의 발자국 소리로 생각하고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호랑이들이 아니라 승녀들이 낸 소리였어요. 승녀들이 거처하는 기와를 얹은 절이 이숲 속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간밤에 우리 절을 도둑질하려 했던 못된 자임에 틀림없어. 하고 승려 한 사람이 고씨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승녀들이 모두 한꺼번에 달려들어. 고씨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 이들은 고씨를 꽁꽁 묶어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사흘 동안을 고씨는 두려움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한 채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이 고우를 다스리는 원님이 그를 보고 고씨가 도둑같이 보이지는 않는다며 그에게 부드러운 태도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고 씨는 그제서야 비로소 제정신을 되찾아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원님은 좋아하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정녕코 글을 배우고자 한다면 내 집에 머무르면서 장작을 해오도록 하게. 그러면 내 직접 자네에게 글을 가르쳐 줄세. 그리하여 고씨는 원님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고씨가 원님의 집에 머무른 지 다섯 해가 지나자 하루는 원님이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를 볼 만한 실력이 되었으니. 한양으로 가서 원하는 벼슬 자리의 과거를 지어보게. 그 당시만 해도 아직 한양에서는 벼슬이 돈으로 거래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내가 자기에게 정해준 10년이라는 횟수가 다 지나가기 전이었지만 고씨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고씨는 다른 응시자들과 함께 정해진 날에 과거를 치렀습니다. 임금이 직접 과거장에 나와 그들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주었어요. 미소 여인 술자리 중앙 과거를 보러 온 사람들 가운데서 고시한 사람만이 이 글들을 제대로 읽고 임금이 이 낱말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를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임금의 속마음을 헤아려 고씨는 다음과 같은 글을 지었습니다. 골한 가운데 주막이 있어 아리따운 여인이 그 밝은 미소를 던져 못 젊은이들의 마음을 끌고 있구나. 고씨는 이 글로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라는 아주 좋은 벼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온 지방 곳곳을 감찰하는 감찰사 자리였어요. 그 뒤로 새해가 더 흘러갔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아내와 약속한 기간이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고 씨는 고향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고향마을에 도착하자, 그를 알아보는 이 없는 어느 낯선 집에서 묵었습니다. 여보시오. 하고 고씨가 이집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 고울에는 성이 고가라는 사람이 산다던데 그 사람에 대해 알고 계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구려. 지금으로부터 여덟 회 전에. 하고 이집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고울에 고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장가를 든 후에 고을을 떠났다는데 그 뒤로는 아무도 그의 모습을 본 일이 없다오. 그는 어디로 떠났답니까? 우리는 모른다오. 이곳에는 다만 그의 아내가 머물러 살고 있을 뿐이라오. 그의 아내는 어떤 여인입니까? 그 여인은 아주 덕망 높은 여인이라오. 그녀는 기와지붕을 얹은 훌륭한 집을 한채 짓고는 그곳에서 일곱 살난 자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오 또한 서당을 세워 이 고울 아이들에게 그곳에서 무료로 글을 배우게 하고 있답니다 난 암행어사요? 하고 고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서당을 시찰해 보아야겠소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어사님을 아주 따뜻하게 반겨줄 것이옵니다 비록 여주인은 만나보시지 못하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로 그 여인은 아무에게도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고 씨가 서당에 당도하자 서동들이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동들을 한 명씩 불러 세워 성을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들 중한 서동이 성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성은 고가이옵니다. 그러나 어사고 씨는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채 서동들의 실력을 시험해 본후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다시 두 해가 흘러갔어요. 아내와 약속한 열 해가 다 지나가자 고 씨는 다시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당에 찾아가 자기 아들에게 말했어요. 난내 어머니를 만나 뵈러 왔느니라. 제 어머님은 만나 뵐 수가 없습니다. 이 물건을 어머님께 갖다 보여 드리거라. 그것은 열애 전에 아내가 자신의 피로 글을 쓴뒤 반쪽으로 자른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그것을 받아든 뒤 어머니에게로 갔습니다. 저기에 어떤 낯선 분이 오셔서 어머니를 뵙겠다고 하시며 이 헝겊을 주셨어요. 길레 아가씨는 헝겊 조각을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어서 그분을 모셔오도록 해라. 어머니, 그게 웬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그분이 제 아버님이란 말씀이세요? 그렇단다. 그분이 바로 내 지아비이자 내 아버님이시란다. 그리하여 자신의 약속을 실행에 옮긴 후 집으로 돌아온 고씨는 절개가 곱고 현명한 아내와 더불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숫장수와 아내, 어느 대신에게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찌나 그 딸을 애지중지하였던지 대신에 딸은 햇빛이 무엇인지조차 알지를 못했지요. 한 번도 방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번쩍이는 황금의 노란 금빛이 그녀에게는 태양빛을 대신한 채로 그녀는 자랐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사랑에 눈을 뜨는 나이가 되어, 처녀는 자기 아버지의 하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인을 사랑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은 그 사람이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사 제도를 통해 죄인을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은 죽은 것으로 간주되어 빈 관을 땅에 묻고 아무개라는 남정네가 혹은 아무개라는 여인네가 죽었노라는 묘비명이 새겨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게 되지요. 한편 죄인들 자신은 모든 권리를 잃은 채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딸의 죄상이 세상에 드러나자 처녀의 아버지는 딸에게 그의 집을 떠나 멀리 사라져버리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이 말을 따르려 하지 않았으므로 대신은 호위병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 이 나라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을 하나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호위병은 숲에서 숯을 굽는 이를 데리고 왔어요.이 사나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낯을 씻은 적이 없는 양, 그 자신의 얼굴 또한 숯처럼 검은빛이었습니다.내 딸을 네 아내로 삼겠는가.대신이 물었습니다. 예, 삼겠습니다. 하고 숫장수가 대답했지요. 그렇다면 내 딸을 데려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숫장수는 이제는 자기 아내가 된 대신의 딸을 데리고 숲 속에 있는 자기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숫장수의 아내는 자기가 앞으로 살게 될새 집을 보고는 계절할때이 놀랐습니다. 이것은 말이 오두막이지 바람도 밖에 찬 기운도 그대로 새어 들어와 헌히 트여져 있는 밖에 나와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고까나는 텅 비어있었고 기장살 한 줌조차 눈에 띄지 않았지요. 우리는 대체 무얼 먹고 산다지? 숫장소 안에는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문지방에 걸터 앉아 있던 숫장수의 어머니인 노파가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는 숯을 구워 장에 내다 팔아 내일 먹을 기장살을 사온다오. 내일이 되면 또그 다음날 먹을 기장살을 사오고. 그런 식으로 우린 살아간다오. 다른 숫장수들도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 바로 이때, 수장수의 아내는 이들의 오두막 주위에 바람막이로 잔뜩 쌓아올린 누런 돌에 눈길이 미쳤습니다. 그녀는 햇빛을 알아보지 못해도 황금이라면 단번에 알아보고도 남음이었어요. 저 돌을 한개 가져오세요.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돌을 읍내에 가지고 가셔서 사람들이 내주는 만큼 돈을 받고 팔도록 하세요. 남편은 읍내에 나가 몇 대의 짐술에 돈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처럼 이들은 집 밖에 쌓여 있던 황금을 모두 내다 팔았고, 그 결과 대신과 맞먹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깨우치셨어요? 생활이 부유해지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렇다면 학문을 닦으셔야 해요.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세상들을 모셔왔습니다. 그리하여 열 해가 지난 후에 숫장수는 어느덧 대신과 같은 정도로 학문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숫장수 아내는 남편에게 대신의 자리를 사주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아버지는 굽실되는 태도로 이들의 집에 제일 먼저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비의 자격. 아버지와 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이 애비를 존경하고 있느냐? 난 바로 너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니까 말이다. 위에 두 아들은 존경합니다, 아버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그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아버님을 존경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이 말에 아버지와 두 형은 벌컥 화를 내며 그를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집을 나선 막내 아들이 고개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지나가던 웬 사람이 이런 말을 일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개를 넘어가지 말게, 이 고개를 넘으면 집이 한채 있는데 그집 식구 열명이 모두 호열자에 걸려 죽고 막내 딸만이 아직 살아있다네. 막내 딸은 나이가 몇이랍니까 열여섯 살이나네. 그래요? 그렇다면 저는 가보겠어요. 그러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니 처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이 집에 살던 우리 식구가 모두 호열자에 걸려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건 아닐테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낭자가 홀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처녀는 그를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후에는 그를 사랑하게 되어 그의 청혼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막내 아들의 장인은 무척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버지가 돈을 어디에 감추어 두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보내 이 돈을 가져오게 하였고 이들은 이 부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 부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 녀석에게 버려준다는 것이 오히려 너무 친절하게 됐어. 하고 이들은 말했습니다. 그저 집에서 쫓아내는데 그쳤으니 말이야. 그러니 그 녀석의 목숨을 빼앗은 뒤 돈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당장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느날 두 형은 막내 아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장례식에 참석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이를 받은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를 배웅하면서 말했어요. 형들 집에서 술은 입에 대지 말 것이며 제사 음식에도 손을 대지 말고 형들이 먹는 보통 음식만 먹으라고 말입니다. 막내아들이 형들 집에 도착해 보니 아버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일부러 내게 거짓말을 한 것이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우리 집에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 그런 다음 형들은 그를 큰상 앞에 앉게 하더니 소리며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술을 따라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권하자 그들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이 말했어요. 형님들께서는 마시지도 드시지도 않으면서 저만 마시고 먹으라 하시다니요. 이건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며 막내 아들은 술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음식은 개들에게 던져주었어요. 독이 든 음식을 먹고 개들은 죽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등등한 기세에 그만 두 형과 아버지는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한 차례 소동을 피운 뒤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형들과 식사를 한후 그날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막내 아들이 형네 집으로 떠난 것을 안 마적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를 붙잡아 몸값을 잔뜩 받으려는 속셈에서였지요. 마적대들은 한밤 중에 난데없이 형네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집을 지키던 개들도 없었으므로 마적들은 아버지와 두 형을 힘들이지 않고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내아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와 형들이 그를 숨겼다고 생각한 마적들은 처음에는 이들을 고문하다가 화가 나자 아버지와 두 형을 살해하였습니다. 한편 막내아들은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도리와 나니 도리와 나니는 두 사람이 모두 나이가 겨우 만열 여섯이 되었을 때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뒤에 두 사람의 영혼은 염라대왕 앞에 불려나가게 되었어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도리와 나니는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차례가 되자 도리는 착오로 인하여 잘못 불려오게 되었음이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의주태생의 도리란 젊은이를 불러와야 할 것을 실수로 이원태생의 도리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승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라. 도리에게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저 혼자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심심하옵니다. 하고 말하며 도리는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제가 이승으로 이 처녀와 함께 되돌아가면 안 되겠사옵니까? 그 처녀는 저승에 올 차례가 되어서 온 것이다. 안된다. 그러나 도리는 막무가내로 애원했습니다. 그러다가는 마침내 이렇게 말하기에 이르렀어요. 나니와 함께 돌아갈 수 없다면 자기도 이승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노라고요. 도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이옵니다. 저는 장가를 가야 할 나이지만 대체 무슨 돈으로 장가를 갈 것이며, 이 세상에 저 같은 가난뱅이한테 시집 오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사옵니까? 이승세계에서 부자들은 부자인 배필만을 찾습니다. 하오나 저승세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돈이 필요치 않은 곳이 옵니다. 도리가 어찌나 열렬히 애원하였던지, 염라대왕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일단 저승명부에 기록된 사항은 나로서도 바꿀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내 힘으로는 이 처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할 방도가 전혀 없느니라. 하지만 한 가지 이런 제안을 할 수는 있도다. 저승명부에 따르면 너는 68살이 될 때까지 살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니 너의 남은 여생을 몇 년이 되든 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처녀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고, 처녀를 데려가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니라. 도리는 자신의 남은 여생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반은 자기가 갖고, 나머지 반은 난이에게 주었어요. 자, 이제는 이개 뒤를 따라가도록 하라.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염나 대왕이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먼저 서로에게 표를 해둡시다. 하고 도리가 말했어요. 그리하여 이두 사람은 상대방의 등에 각각 자기네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 이들은 개 뒤를 따라 길을 떠났어요. 강에 다다르자. 개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래본 두 사람도 뒤따라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즉시 이들의 영혼은 두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살아난 두 사람은 저승에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가족에게 이야기하였어요. 나니의 아버지는 나니에게 이런 변이 일어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딸을 자기 친구에게 출가시킬 생각을 해오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다시 살아 돌아오자 딸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척하며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혼례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딸의 잔등에 새겨진 글씨는 딸의 여자 친구가 써놓은 양짐지 꾸며댔습니다. 그런데 홀레식날 도리가 나니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나니가 말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저의 난군입니다 도리는 이때 자기 저고리를 벗어 보였고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잔등에 새겨진 나니란 이름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니의 아버지는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하늘도 저승도 감히 육친의 뜻을 저버리지는 못하는 법이야.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리는 난이와 잠시 은혼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난이는 제가 나누어준 제나문 여생의 반을 갖고 살 뜻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따님을 다른 사람에게 출가시키고자 하신다면 저는 나니에게 나누어 준 저의 여생을 되찾아갖고자 합니다.이 말에 나니의 아버지는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랐습니다.그러고는 화가 잔뜩 나서 이렇게 내뱉었지요.내 집에서 나가도록 해라.이제 넌이집 사람이 아니다.이 말은 옳은 말이었습니다.나니는 이제 그의 집 사람이 아니라 도리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두 사람은 자기네들이 그리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달게 이들은 언제나 서로에게 상냥한 태도를 보이며 사랑하였고 결코 서로 다투는 법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라의 새 자녀를 두었는데 자식들을 위하여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꽤 많은 돈을 모아놓았습니다. 이두 사람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각, 똑같은 순간에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나그네가 두 사람의 무덤 곁을 지나갈 때면 그 가까이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난이와 도리가 어떻게 살았으며 얼마나 서로를 아끼며 사랑했었는지를 들려주곤 한답니다. 비상한 노력 옛날에 김씨라는 한 문장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슬라에 아들 둘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우는 어느새 글 공부를 많이 익혔지만 형인 김학기는 벌써 16세가 지났는데도 천자문의 첫 글자조차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하늘, 천, 따지라는 단두 글자조차도 말입니다. 이를테면 하늘을 한자말로 하면 전이었고 땅은 한자말로는 지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런가들에게 아버지 김씨는 언제나 큰 아들에게 매를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진 자기로서는 문장가의 자식이 그를 깨우치지 못한 까막눈이라는 치욕을 참고 견디느니 차라리 아들에게 매를 드는 편이 낫다고 말입니다. 하오나 제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하고 마다들은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였습니다. 저는 낮이나 밤이나 천자문 앞에 앉아 있지만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아우는 온종일 놀고 지내는데도 그 공부를 수월하게 잘하고 있고요. 이것도 모두 하늘의 뜻입니다. 그건 하늘의 뜻이 아니라 네가 우둔한 탓이야.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며 마 아들에게. 심한 매질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마침내 마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두 팔도 너를 때리는 데는 그만 지쳐버렸다. 게다가 이 애비가 우리 숲속 나무들을 다 베어버린다 해도 회초리로 쓸 나무가 부족할 지경이야. 내게 매질하는 것도 이젠 질렸다 그러나 네가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거야 할수 있지 그러니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뒤에 내가 그를 깨우치게 되면 너를 받아들이마 그를 깨우치지 못할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제발 아버님 곁에서 일꾼으로라도 남아있게 해주세요 저는 부지런하니까 일은 할수 있습니다. 그건 안 돼. 그럼 대체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아버님, 마침 내 마다들은 자기 운수가 펼 때까지 자기 아내만이라도 아버지 곁에 남아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좋아. 하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안 사람은 내집 골방에서 지내게 해라. 그러나 내 아내 역시 내 눈에 뜨이지 않게 해라. 아내에게 김학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10년 동안만 기다려주오. 10년이 지나도록 내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날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구려. 그런 다음 그는 친구 집에 들러 이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쫓아낼 경우에는 아내를 친구네 집안으로 받아들여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먹고 살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친구는 그럼 하고 약속하였고, 희막기는 발걸음이 닿는 대로 어디론가로 정처없이 떠났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 보니 기막기는 어느 고울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고울의 어느 집창 밑을 지나던 그는 서동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막기는 서당에 들어가 서당 훈장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처럼 고명하신 문장가의 아드님이 까막눈이 신세로 남아있게 된다면 그건 참 유감스런 일이 될 걸세. 하고 글방 훈장이 말했습니다. 자네를 10년 동안 문화생으로 받아들여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자네를 가르치겠네. 내가 수십 다발의 회초리가 꺾어지도록 자네 등에 매를 친다고 해도 불평을 말아야 하네. 김학기는 기꺼이 이에 동의하였고 글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김학기의 아내는 시집의 골방에서 기장살로 밥을 지어 먹으며, 낮이나 밤이나 지 아비를 도와달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1 0 년의 세월을 열 사흘 앞둔 어느 날, 기막기 안의 꿈속에 백발로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네 소원을 하늘이 들어주셨느니라, 내지 아비는 타고난 부지런함의 대가로, 덕망 높은 아내인 내가 소원을 빌어온 바로 그와 같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로다. 바로 같은 날 밤에 김학기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아홉 배하고도 열한 달열여세 지나갔네. 하고 김학기의 새생이 말했어요. 그런데 자네는 지금까지도. 천자문의 저두 글자조차 익히지를 못하였네. 외양간에 자네와 나란히 서 있는 바로 이 송아지는 두살 먹었네. 그렇지만 내장담하에만 자네가 매일같이 하늘천 따지하고 읽어대는 소리를. 이 송아지조차 기억하게 되었단 말일세. 이렇게 말한 뒤 스승은 송아지를 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천. 그러자 송아지는 갑자기 하늘 쪽을 향해 머리를 들었어요. 따지. 하고 외치자 송아지는 이번에는 땅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보았겠지. 송아지가 자네보다 영리한 이 마당에 대체 내가 자네에게 더 이상 무얼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김학기에게 매를 든 다음 이튿날 아침에 자기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날 밤에 스승은 가족들이 머무는 방으로 자러 갔는데 이것은 10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스승은 자기 문화생과 함께 잠을 자곤 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문화생이 한밤 중에도 공부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세상에게 매를 맞고 난 기막기는 오랫동안 슬피 울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가 잠이 들자 꿈속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막기인고. 예, 그렇습니다. 너는 이제 네가 그토록 끈질기게 얻으려고 애써 왔던 것을 얻게 될 것이니라. 자, 입을 벌리거라. 기막기가 입을 벌리자 노인은 입 안에 작은 구슬 세 개를 던졌습니다. 그것을 삼키거라. 기막기는 그것을 꿀꺽 삼키는 순간 잠을 깨었어요. 그러고는 오랜 습관에 따라서 일어나자마자 책을 손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천자문을 막힘없이 줄줄 읽어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 담긴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가 있었고, 서당 안에 놓여 있었던 다른 책들의 내용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붓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보다 더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와 같은 글씨체는 조선 땅의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 문구를 작성해 보았는데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마치 드넓은 바다처럼 깊이 있고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의 광채처럼 기지에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선생님! 선생님! 하고 외쳤습니다. 세승이 달려오자 김학기는 행복에 들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세승이 그에게 문제를 내 시험하자 김학기가 세승보다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두 팔로 제자의 목을 얼싸안으며 이처럼 학문을 터득한 것을 축하해 주었어요. 그러나 겸손한 김학기는 어떤 연유로 하여 그가 이와 같은 지식을 얻게 되었는가를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곧바로 길을 떠난 김학기는 그가 집을 떠날 때로부터 꼭 10년이 되는 바로 그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는 아내를 찾아갔어요. 서로 재회의 기쁨을 나눈 뒤에 그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저는 단한번 아버님을 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저를 보시자마자 저에게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버리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나왔고 그 후로는 아버님을 뵙지 못했어요. 이야기가 그러하다면 난 아버님을 찾아 뵙지 않겠소. 그러면 아니 되십니다. 서방님께서는 부모님을 찾아가 뵈어야 해요. 부모님께서는 저희에게 있어서 땅 위에 존재하는 하늘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오거나. 혹은 태양이 찬란히 빛나건 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가셔서 아버님께 문안드리도록 하세요. 김학기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너의 인사를 받기 전에 네가 내 눈앞에 나타날 수 있으려면 네가 많은 학문을 더득했다는 증거를 보여야만 하느니라. 그러자 김학기는 아내에게 비단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단을 사오자 그는 그 위에다 꿈틀거리는 용가도 같은 필체로 몇 편에 뛰어나고도 깊이 있는 격언을 써 보였어요. 만일 그의 아버지가 이와 같은 격언을 쓸수 있었다면 이몇 편의 격언만으로도 그의 이름은 영원히 빛났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의 아버지는 마다들을 가까이 다가오도록 한 뒤에 그를 얼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김학기는 아내와 함께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요. 하고 그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하늘이 점지해주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을 사랑하시는 거요. 만일 내가 기적의 힘으로 지식을 얻지 못했더라면 나는 아버님께 있어서 영원히 남이었을게요. 기막히는 한양으로 가 과거에 급제한 후 벼슬길에 나섰습니다. 하늘이 그에게 내려준 여러 힘 가운데에는 뛰어난 근면함과 비상한 인내력이 섞여 있었던 까닭에 그는 불공평하고 제멋대로인 상사들의 모든 처사를 잘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는 자기 세승과 친구에게 좋은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마다들로서의 마땅한 존경의 뜻은 표하며 지냈으나 아무런 벼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우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그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일한 생활 습관에 젖어 노력을 하지 않고 언제나 놀고 먹으며 지냈지요. 그런 까닭에 비록 재능을 타고 나기는 했지만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는 삶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사나운 말도 잘 길들이면 명마가 되고, 품질이 나쁜 세부치도 잘 다루면 훌륭한 그릇이 되듯이, 타고난 천성이 좋지 않아도 노력하면 뛰어난 인물이 될수 있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비상한 노력 이야기에서 결국 능력을 타고난 아우보다 형이 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타고난 인재도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지혜를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